자, 이번 목차 보시면 환율의 상승 개념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기준 통화에 대한 상대 통화의 교환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텍스트로 써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양괄호 2번 내용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이게 1,2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수 있었어요. 자, 이제는 1,200원을 줘야 달러를 살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1달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P50 통화 뒤에 표시되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 그 숫자가 표시되는 숫자가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된 거예요. 자, 이때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요.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표시된 통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원화의 가치는 옛날엔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을 주면 됐었는데 이제 1,2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환율이 상승한 거면 해당 통화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달러 가치는 강세다. 그 다음에 원화 가치는 약세다. 이걸 평가 절하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평가 절하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평가가 절하가 되면 환율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환율 상승의 요인이에요.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했다. 왜 그럴까? 달러의 수요가 늘고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달러가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이제 더 많이 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에 달러가 많아졌어요. 달러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전엔 1,200원 주고 샀었는데 이제 흔해졌으니까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쭉 내용 보시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평가 절하됐다라는 말,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다. 그건 왜 그렇다? 달러가 시장에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요 차이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게요. 요 사례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주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보시면 처음에 무역수지가 적자입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수출 수출은 적고 수입은 많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져서 외국으로 달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엔 달러가 이제 없어지겠죠. 달러가 귀해지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다. 수입이 많아졌고 수입이 많다는 말은 외국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대금 지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을 순매도, 예, 매도하는 게 순전히 더 많다. 실제로 네트를 따져보면 매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식을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하려면 원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화를 사용해서 주식을 샀었어요. 다가 이 주식을 샀다가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죠. 이 원화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달러로 다시 바꿔가지고요. 이걸 달러로 다시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그 주식을 판 돈을 달러로 바꿔갖고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유럽 국가뿐만 아니고요. 어떤 이제 큰 국가들이 위기가 발생했다.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금의 가치는 이렇게 뭐 금값이 올랐네 내렸네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달러라든가 이런 외환 통화 가치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금 이외에 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자, 아무튼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내가 갖고 있는 통화를 다 달러로 바꿔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달러들을 다 구매를 하고 자기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아져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나 해당 국가의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해당 통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나라가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이자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요. 이걸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외국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외국으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화로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갖고 나간다. 외국으로 갖고 나갈 때는 항상 달러를 바꿔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의미만 단어의 뜻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양적 완화라는 건 달러를 많이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근데 양적 완화를 축소했다.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부족해져서 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원화의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